네,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음대 입시 비리 관련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사실 확인 등 조치에 나섰는데요. 얼마 전 서울대와 숙명여대에 이어서 또다시 음대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교육당국이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정시 실기 시험을 앞둔 시점 A 교수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레슨을 하고 실기시험 심사에도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교수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당시 과외 장소로 알려진 교수의 자택을 조사했고 이후 추가 조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입시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인 거는 맞지만 입시 비리라고 저희가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나 사실관계 파악이 더 필요하다. 검토 과정을 거쳐 입시 비리로 판단되면 A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전망입니다. A 교수는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대생들 사이에서 교수들의 개인과외는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현재 이 대학 외에도 서울대와 숙명여대에서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대학 비리에는 브로커가 개입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입시에서는 개인 교습을 하고 입시곡을 유출한 연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입시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 속에 교육당국의 감사 내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